자, 11단원이요. 민주주의, 민주정치 보도록 하죠.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 일단은 하나, 민주주의가 뭐냐, 의미, 민주주의의 이념 하죠. 일단은, 정치. 하나는 정치 형태로의 민주주의, 하나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두 가지의 민주주의 볼게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의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시민이. 시민이 나라를 다스려. 어? 당연히 주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 생활 양식. 일상생활에서 생활형, 민주적인 삶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이 이거예요. 민주주의 볼게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죠? 얘는 앞에 있는 놈은 민중을 뜻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이, 그죠? 민중이 지배하는 거예요. 시민이 지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민주적인 생활 양식을 볼 거예요. 뭐라고? 민주적인 생활 양식.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니까 민주적인 생활 양식, 이걸 얘기하는 거지. 민주적인 생활 양식 지금 표에 나올게. 맞아요? 그죠?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뭐예요? 자신과 다른 가치나 사고방식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존중도 하는 거예요. 지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틀리지만, 나와 좀 틀리지만, 그래, 그것도 맞아.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지? 응? 그죠? 비판.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분석 평가하는 거예요. 알았죠? 대화와 타협, 그죠? 다수결의 원리.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요. 대화와 설득 과정이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게꼭 있어. 두 가지야. 응?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대화와 설득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거 쓸줄 알아야 돼. 응? 다수결의 원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소수의 의견 존중과 대화와 설득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알았어요? 다 알고는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쓸줄 알아야 돼.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실현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존중받으려면 자유랑 평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가 보장이 돼야 돼요.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그죠? 자유는 뭐예요? 외부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야. 내 맴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에서,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게 소극적 자유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 뭐야? 나도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 자유예요. 자유예요. 알았죠? 평등.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뭐 이런 거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실질적 평등이 있어요. 평등이 뭐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 형식적인 거랑, 그죠? 똑같은 기회 주는 게 뭐예요? 형식적 평등이에요. 평등. 알았죠? 옆에 한번 볼게요.
형식적 평등 여기 나오네요. 쉬워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선거권의 가치가 남녀노소 똑같이 주어지는 평등선거가 대표적인 형식적 평등이에요. 실질적 평등은 그럼 뭐냐? 개인이 가진 조건과 능력을 고려해요. 개인이 가진 조건, 능력을 고려해줘요.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현하는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제도가 있고요. 누진세 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 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예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야. 돈을 좀 주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취직할 기회를 똑같이 줬으면 됐잖아. 아, 장애인이라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혜택을 줘야지 평등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뭐예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거야. 알았죠? 누진세 제도는 뭐야? 누진세가 뭐야? 왜 하는 거야, 누진세? 누진세 왜 하는 거지? 눈만 뜨고 있는 건데 누진세는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전기세가 누진세예요. 전기세 그리고 각종 세금이 누진세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전기가 만약에 10kW를 썼다. 10부터 20까지는 전기세를 얼마를 받냐면 예를 들면 만 원을 받아. 만 원을. 그지? 그다음에 20부터 30kW를 썼다 그러면 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아? 2만 원을 받아 버려. 응? 그다음에 30부터 40을 썼다. 그러면 이거를 4만 원을 받아 봐요. 야, 25를 썼다. 그러면 얼마를 내는 거야? 25를 쓰면 2만 원 내야 되겠지? 이거 만 원, 여기 만 원. 맞잖아. 그죠? 근데 30을 썼다. 30을 쓰면 얼마 내는 거야? 30을 쓰면 3만 원 내야 되겠지? 40을 쓰면 7만원 내야 돼. 어마어마하지? 별로 차이도 아니야, 이거 전기세, 그지? 여기 안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그지? 조금만 잘못 쓰면 확 넘어가거든? 아, 우리 겨울에 좀 마루가 추워서 전기 난로를 좀 놨어. 어? 따뜻하고 좋네. 그래서 계속 겨울 내내 틀었어. 그랬더니 전기세가 그냥 갑자기 탄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내던 전기세가 이런 건데 막 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나오면 10배가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 누진세에서는 되게 10배를 써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2배 조금 넘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누진세에서는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지? 세금 왜 누진세 하지? 부자들한테 많이 걷겠다라는 취지야, 누진세는. 알겠니? 그래야지 실질적 평등이 되는 거 아니야. 알겠니? 알겠죠? 야, 세율도 그래.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고, 너는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쟤는 한 달에 1억을 벌어. 근데 똑같이 소득세로 20%를 국가에다 대. 평등해? 평등해? 아, 똑같은 세율이니까 평등한 거잖아. 아니야. 실질적 평등에서 보면은 나한테 나 100만 원 버는데 20만 원은 너무너무 큰 돈이야. 쟤 1억에서 20%면 2천만 원이지, 그지? 쟤는 저거 없어, 사러. 나는 이 20만 원이 너무 소중해, 그지? 굶어 죽잖아, 그지? 쟤는 안 굶어 죽잖아. 맞지? 쟤는 얼마 내야 돼? 거의 만 4천만 원은 내야지. 40% 때려야지. 너는 한30% 때려야 되고. 맞지? 그렇게 누진세로 이렇게 나는 20도 아니고 10으로 깎아줘야지. 그지? 나 10%, 너 30%, 쟤40%. 이렇게 누진세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런 게 누진세야. 자, 우리는 뭐를 봤어요? 자유와 평등을 봤어요. 자유, 그죠? 자유. 소극적 자유랑 적극적 자유가 있었고, 또 평등 뭐가 있었어? 형식적 평등하고 실질적 평등이 있어. 실질적 평등에는 저기 몇개 있었어? 얘가. 세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세 가지. 하나 뭐 있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누진세 제도가 실질적 평등 실현하려고 하는 제도였어. 알았죠?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볼게요. 빨간 게, 자, 우리 이 내공의힘에서는 빨간 글씨 잘 남발을 하지 않아요. 네 개가 다 빨개. 그건 뭐야?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국민 주권의 원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누구와 있다라는 거야?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야. 주권이 뭐야? 최고 권력이에요. 최고 권력.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뭐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에요. 그게 바로 주권이에요. 국민 자치의 원리.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게 국민 자체야. 스스로 자, 다스릴지, 스스로 다스리는 거야. 누가?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거야.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를 통해 실현이 될 수가 있어요. 간접 민주정치에는 국민 자치 원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간접, 아무래도 직접 해야지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 아무래도. 근데 우리 5천만 국민이 자치를 한다라는 게 쉬워? 현실적이진 않죠. 그래서 간접을 하기는 하는데 뭐를 하는 거야?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도 등을 하는 이유가 뭐야? 국민 자치 원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려고 이세 가지를 하는 거야. 알겠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요거.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여기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직접 민주정치 요소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저번에.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그죠? 기억나죠? 자, 국민주권, 국민자치 봤어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 볼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 운영 원리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거 어디에 써 있어? 헌법에 써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국가기관 운영하는 그런 원리가 어디? 그지?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매뉴얼, 그지? 응? 그게 어디 써 있어? 헌법에 써 있어.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입헌주의의 원리예요.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뭐가 돼? 뭐가 돼? 우리 답으로, 어? 입헌주의 원리로, 그죠?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면 뭐가 된다고? 국민의 자유랑 권리가 보장이 돼요. 답을 이런 거 쓰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써야 할 경우가 많아. 알겠니? 권력 분립의 원리 볼게요.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요. 서로 분산시키면 권력을 분산시키면 뭐가 돼? 서로 지들끼리 견제를 하겠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지. 우리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랑 우리 국회의원이 있는 그지? 입법부가 그지? 맨날 국회의원이 대통령 맨날 욕하잖아, 그지? 대통령은 그욕 들어먹고도 아, 잘좀 부탁한다고 서로 맨날 인사하고 그러잖아. 맞지, 그지? 그왜 그래? 지들끼리는 뭐를 하고 있어? 견제를 하고 있어. 그지? 서로 비슷해야지 균형이 이루어져. 그죠? 알겠죠? 국가 권력의 남용이, 국가 권력 남용이 방지가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돼? 여기 나오잖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요. 똑같은 거요. 위에 여기 있던 거잖아. 이거잖아. 입헌주의 원리를 하면 어떻게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권력 분립을 하면 어떻게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권력 분립 왜한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입헌주의 원리 왜 따르는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그지? 이렇게 입헌주의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그지? 또 권력 분립해놓으면 서로 견제 균형돼서 어떻게 돼? 권력 남용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아씨, 이거 별세 개씩 봐봐요. 나도 옛날에 원장님도 30년도 훨씬 더 전에 중학교 때 이거 답으로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았어. 근데 원장님은 그때 맞췄어. 다 틀릴 때도. 이거 중요한 거야. 알았어? 이런 거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국가에서 뭐 어떤 나라든지 알겠니? 응? 국가가 왜 존재하는 거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만능이야. 이것만 쓰면 다 맞는 거요. 알겠지? 모르면 뭐야? 자유와 권리를 보장. 그냥 맞는 거요. 만능이야, 만능. 알았지? 아까 자유와 권리 또 있었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먼저 있어야지만 존엄이 있는 거요. 알겠어? 아, 이거 어려워요. 이 학기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한 번으로만 끝나면 안 돼. 이걸 그냥 외워야 돼. 통으로 외워야 돼. 알았죠? 응? 정부의 형태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가 있어요. 대통령제는 뭐요? 입법부랑 법을 만드는 데랑 그법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 거, 그지? 응? 그게 어떻게 돼?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 돼 있어요. 분립돼 있어요. 권력이 분립이 돼 있어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해요. 긴밀하게 협력해요. 분립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지들이 법 만들어서 지네들이 빨리 일처리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들고, 법 만들고, 그 행동하는 애가 같아.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틀려. 대통령제를 볼게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곳이죠? 이거는 쉬워요. 근데 대통령제의 의회랑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의원내각제는 똑같아.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있는데 행정부,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여기선 누가? 총리예요.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도 해요. 총리가 수상이에요. 내각을 구성해요. 내각? 내각이 뭐예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책을 결정해요. 정책을 결정을 해요. 정책을 결정해요. 대통령제 볼게요. 이거는 FM 대통령제랑 FM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야. 응? 일본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야. 원조예요. 원조.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각각 자기네 나라에 맞게끔 고쳐서 사용을 해요. 다. 이건 원조 대통령제, 원조 의원 내각제예요. 원조라는 말은 쓰지 마. 알았지? 원조, 원할머니 보쌈. 자, 대통령이 뭐를 할수 있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제는. 법률안 거부권이 뭐예요? 의회가 법률안은 뭐야? 아직 법률이 통과는 안한 거야. 이거 법 이제 만들었는데. 통과하기 전에, 직전에, 그지? 승인을 안 해줘. 법률은. 그법안 돼. 나 대통령, 나 이거 승인 안할 거야. 승인을 거부하는 거야, 한마디로. 알았죠? 그게 있어요.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어. 행정부에서 의회를 해산할 수 없어.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가 없어.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가 없어. 국회의원이면서, 그지? 국회의원 법을 만들면서 대통령 밑에 무슨 장관을 못한다라는 거지. 그지? 국회의원하고 이거를 못한다라는 거지. 원조 대통령제에서는 그지? 근데 의원내각제 볼게요. 총리가 아까 그 대빵이 총리라고 그랬죠? 법률안을 제출 거다. 이법 법률안이 뭐야?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지. 야, 이법 어떤가 봐봐. 이거 통과시켜 줘. 이러면서 주는 거겠지. 법률안이라는 게. 내각은 뭐를 할 수가 있어? 의회 해산권. 내각이 의회를 해산권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는 내각하고 의회가 있는데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각. 의회 해산권을 볼게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다시 만들 수가 있대요. 누가? 내각이. 내각이. 내각 불신임권 볼게요. 의회의 의결로 내각 구성원 전원을
내각 구성원 전원을 모여 사퇴할 수 있는 거래요. 불신임한다라는 게 자르는 거예요. 응? 내각은 얘네 해산할 수 있고, 얘네는 이거 얘를 불신임권이 자르는 거 똑같은 거야. 그지? 의회 의원은 장관도 할수 있어요. 장점 볼게요.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돼요. 일관성, 지속성 있게 정책 수행이 가능해요.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어때요? 아, 그게 얘가 별로 안 좋네. 또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수파의 의견이 보호되는 게 대통령제예요. 근데 의원내각제 볼게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해요.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애써요.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이 돼요.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이 돼요. 의회와 내각이 밀접한 관계를 통해 능률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해요. 지들이 법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그것보다는 좀안 돼요. 다수당의 횡포가 있어요. 다수당에서 총리도 나오는 거고, 다수당에서 내각을 구성을 해. 다수당에서 다 해먹는 거야, 한마디로. 알겠죠? 다수당에서 총리도 나와, 법도 만들어, 그지?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말해요. 근데 여러 당들이 힘이 비슷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개판오분장이 될 거야. 맞아? 근데 여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랑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랑 싸울 때는 어때? 아주 골 때리지. 그지? 아주 골 때려져요. 독재 가능성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 요소를 조금 받아들인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고요, 단임제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뭐야? 행정부랑 국회가 법 만드는 데랑 그거 법대로 하는 데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의원내각제의 요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어요. 국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걸. 우리나라 거의 의원내각제 요소가 뭐예요? 국무총리 제도. 총리라고 하자. 그죠? 맞아요? 행정부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요. 원래 법률안 제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의원내각제 요소예요. 응? 법률안 제출권은. 또 국회의원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장관을 겸직할 수 있어요. 원래는 장관 겸직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디 거예요? 의원내각제 거예요, 원래. 또 국회가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어. 원래 국무총리나 장관을 못 자르잖아. 그지? 여기에서는. 그지? 해산할 수 없고 불신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서로. 그지? 없는데 국회에서 이 행정부 사람을 갖다가, 그지?
해산 가능하대잖아요. 그죠? 해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뭐의 요소예요?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예요. 알았죠? 요건. 그리고 원래 원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건 뭐야?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 다 시킬 수 있는 거야. 누가? 행정부에서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누가? 국회에서 누구 뽑을 때 동의,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 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 후보인데. 그지? 장관 후보, 국무총리 후보들 다 어떻게 해요? 청문회 같은 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물어보잖아. 너 재산, 너 이거 작년에 뭐, 왜 이렇게 너 탈세한 거 아니야? 뭐 이거랑. 네 아들 왜, 응? 군대 안 갔냐고 막 꼬치꼬치 물고 막 그러잖아. 그지? 청문회, 그지? 응? 왜 하는 건데? 걔 이상한 거 보여가지고 동의 안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이거란 말이야. 바로 그게. 알았죠? 이건 어디 거예요? 의원내각제적 요소야. 자.